이런 위기를 얼마만큼 빠르게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가 심판들도 정말 집중해서 경기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 그렇죠. 주심들의 얘기였어요. 네. 자,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수원 삼성, 화면 오른쪽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두 팀의 전반전을 펼치겠습니다. 인천의 반격입니다. 오늘 경전에 선수들이 이 페어플레이 선서를 했습니다만은 에스코트 키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축구도 다른 종목 스포츠의 아이콘 하면 희망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역시 외국 유럽에도 보면은 100년이 넘는 역사 중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편 김명훈 선수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전반 시작하자마자 멋진 프리킥을 골로 만들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김명훈 선수는 역시 이 오른발 각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왼발을 잘 쓰는 지금 장원석 선수는 하포스트나 니어포스트를 노려봤을 때 각도상으로 보면 골키퍼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죠. 아, 회전량이 대단히 좋았는데요. 예. 좋은 기회를 그대로 골로 만들고 있는 장원석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골이죠. 그렇죠. 지금 글쎄요, 정성용 골키퍼가 뭐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런 위치에서 대체적으로 키퍼들이요 파포스트를 노려보기보다는 리어포스트 쪽을 노려보는 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길게 밀어줍니다. 들어와서 골입니다. 동점 골 터뜨립니다. 연기훈의 시즌 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수원 결국은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기훈 선수가 리그에서 득점이 없어 본인도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윤성효 감독도 정말 답답했는데요. 아주 멋진 장면인데요. 자, 헤딩으로 또다시 연기훈 주방 쪽입니다. 자, 김명훈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잡아놓고 걸렸어요. 왼발에 걸립니다. 슛 정면입니다. 김명훈의 슈팅 정면에 걸리는군요. 잘 꺾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정확도를 높일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이제 저게 아주 매우 반복된 연습을 하게 되면 네. 매우 반복된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저기서는 저런 볼 처리를 안 하죠. 수원이 또 정지된 장면에 강하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왼쪽 심면적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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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는 골! 안들어갔고 슛! 마지막에는 굴절됐네요. 그러니까 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벌써 인천의 수비가 이용래 선수 쪽으로 쏠려 있다가 지금 오범석 선수로 가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네, 저걸 너무 또 안정적으로 볼을 살리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또 네. 김명훈 선수에게 볼을 뺏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자, 김명훈 중앙에 바이아에게 자 볼 찔러주는 하파집니다. 중앙으로 넘어지면서 슛! 아, 오른쪽 비나가는군요. 넘어지면서 슛팅인데요. 페널티킥인가요? 지금요. 김성호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자, 지금 김재웅인데요. 네, 지금 싸이는 이 페널티킥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 자, 김재웅이 몸을 던지면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유정맨이죠. 신세계 네. 선수가 잡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성호 주심이 바로 보이는 각도에 있었어요. 예. 네. 전반 32분입니다. 깜빡이 슛골! 2대1을 만드는 인천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앞서갑니다. 인천으로서는 뭐 오늘 경기요 정지된 장면 뭐 두 개 다 정리됐습니다. 예, 하나는 프리킥, 하나는 페널티킥. 그러니까 이것은 골 점유율이나 지배력은 좀 뭐 수원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네. 뭐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해서 10점, 3점을 싸겠다는 거. 지금까지는요 인천의 허정무 감독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코너킥 반대편 붙여줍니다. 뒤로까지 슛 약해집니다. 마지막 슈팅이 약해지네요. 카파제 지금 카파제 선수가요 네. 지금 정확하게 볼을 대지 못하고 땅을 때린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반대편 정인환 선수가 정확하게 잘 너무 좋게 내줬는데 정말 건드리면 골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 자, 가운데 사이드에서 뒤로 내고 있습니다. 자, 베르손 왼발 슛 그대로 골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규리그 골이 없어요. 베르손도 골이 네. 없습니다. 오범석 선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자 좋습니다. 자, 반대편 움직입니다. 반대편 움직임 필요합니다. 오범석 튀어주고요. 헤딩
아, 그대로 살짝 네.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조금 높고 강해야 돼요. 너무 낮으면 앞에 걸려요. 중간에 네. 다섯 자리 맞는데요. 좋아요. 아, 파딩! 네. 이번에도 마토 선수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번이 지금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마토는 대효성이 수비를 1대1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박종재. 갑니다. 갑니다. 포켓! 그 마토! 아. 헤딩! 그대로 가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토가 위력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박종진. 오자훈이 끌고 들어와서. 자, 다리 맞고 그대로 코너킥입니다. 옥비녀 수원의 선수의 머리 맞고 그대로 굴절이 됐던 모양이에요. 자, 박종진. 마토 헤딩! 아.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군요. 자꾸 마토 라인 쪽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괜찮은데 리그에서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지금. 윤석효 네. 감독은 6강이 목표라고 오늘 경전에 그랬는데 말이죠. 아, 자 왼쪽 측면. 아, 김병원의 출발. 자 김병원 잡았습니다. 오른발론. 아, 마지막 감는 슈팅이 굴절되면서 아, 인천 팬들은 좀 아쉬움 남겠는데요.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는 그런 항입니다. 김병원 선수가 오른발 아웃사이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데 지금 오범석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지금 수비 전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아 맞긴 맞았는데요. 장경진 선수는 이제 수비 쪽에서 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인천에서의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요. 메르송 수비 숫자가 많아요. 자 바이아 한눈에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겨원 선수입니다. 한겨원 출발. 한겨원 출발. 한겨원 출발. 한겨원 출발. 마지막 슈팅. 슛. 제차 슈팅이 약해지는군요. 야 중앙 쪽에 이재권의 슈팅은 좀 인천 팬들로서는 아쉽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겨운 선수의 의도된 그런 어떤 패스가 아닌 굴절된 상황에서의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일단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 카파제. 자, 넘어옵니까? 반대편에. 오! 길었죠! 지금은 위력적인데요! 그대로 슛! 마지막에는 골문 쪽을 겨냥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성용 위기. 지금요. 행운의 득점이 될 뻔했어요. 지금 전재호 선수의 의도는 크로스였는데 그게 앞에서 있던 마토 선수 맞으면서 지금 굴절했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아주 좋은 슈팅이 됐는데 지금은 정성용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아, 저희도 크로스였기 때문에 반대편의 방향을 좀 살피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네. 손에 맞고 그대로 굴절됐군요. 정확하게 골문을 향했어요. 네. 네. K리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네. 네, 깊이 사과드립니다. 뭐 100배 사죄를 드려야죠. 박주 탈까요? 한 번에 때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자, 잠원석 그렇죠. 빨로! 아, 위력적입니다. 지금 놓쳤나요? 아, 놓쳤어요. 네. 장원석의 킥이었는데 정성용이 볼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저게 수비 머리에 맞지 않았으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가는데 잡는 줄 알았는데 좀 거기서 수비에 엉키면서요. 네. 사실 약팀 모두 그러나 인천으로서는 베스트 멤버를 좀 뿌리지 못하고 있는데 메르손 뭔가 정리가 돼요. 굴절됐습니다. 자 손에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뒤로 나왔고 길게 걷어내고 있는데 인천. 자 메르손은 손에 맞지 않았느냐. 지금요, 자, 지금 공격이 시작되니까요. 다시 네. 헤딩!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핸드볼 파울에 대한 규정이요. 꼭 손에 맞아서 핸드볼 규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고의적인 거에 의해서 볼이, 손이 볼로 갔느냐가 이제 핸드볼 파울인 거고, 볼이 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땅볼로 가는 패스 연결. 예니티 진탁슛 역공을 지금도 굴절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수비만큼 굴절되기 때문에 송골 골키퍼도 각을 지금 역동적이 걸리는 장면이거든요. 보실까요? 네. 자 이번 공격입니다. 이로된 골슛 그대로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용래 선수의 직접 다이렉트 슈팅. 허정무 감독의 수신호가 더 바빠지는군요. 뭐 10명의 모든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훈 아~ 잘 맞습니다. 자 개인의 힘이 들어왔는데 경기 종료. 인천이 결국 2대1을 지켰습니다. 인천이 석점을 더 보탭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인천이 이제 다른 팀 경기장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6위권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이 19점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